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2021년 12월 2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멜번 지역의 COVID-19 상황은 여전히 감염자 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23일 목요일 기준 오미크론 감염자가 총 71명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12세 이상 1차 백신 접종률이 94.4%, 2차 백신 접종률이 92.7%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은 존재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개방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함께 사회적 규칙들을 잘 지켜내어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이 사회가 함께 지켜가는 방역 시스템과 사회적 약속들을 잘 지켜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십시다. 주일 예배는 매주 교회당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백신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모두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예배당 예배보다 온라인으로 준비된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세우는 것이 참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번 주간은 포스트셀 네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진단 및 매듭 짓기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2021년의 시간 동안 끝까지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른 방향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된 셀 모임을 주도적으로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시기에도 충분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온라인 모임의 방법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잘 활용해서 셀 모임들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매주 모이는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셀 리더께서 기본적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며 지체들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 각자 절기에 맞게 가족별 또는 셀별로 송구영신의 소중한 의미들을 되새기며 뜻깊게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바닷가 BBQ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성도 모두 바닷가에 가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의 시간에 함께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매년 가는 드로마나 비치에서 새해맞이 BBQ와 함께 한 해의 시작의 시간에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성도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역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는 사명과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멜번시티 교회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방문자팀 또는 가족팀 중 하나에 참가하여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줌으로 함께 팀별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이런 시기에 맞는 각 사역팀의 사명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경험들을 함께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처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사회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모임에 있어서 자유가 많이 보장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또한 오미크론 같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하면서 예배 후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교회당 건물 안에서의 교제 모임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좀 더 안정적이 될 때까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교회당 바깥 다른 장소나 온라인을 통해 새롭게 교회를 찾아주신 지체들이나 또한 우리 성도들과도 교제를 이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의 교제는 교회 정문 쪽 길이 아니라 교회당 앞쪽 문으로 나가서 웨스트팩 건물 로비나 입구에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을 통해 부지런히 서로 안부 나누시고 정해진 요일에 함께 셀 모임으로 모여 성도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심으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모입니다. 그러나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임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중에 발표되는 정부 지침에서 종교 모임 허용 숫자가 100명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는 예배당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급작스러운 혼란을 줄지 모르지만 예배당 예배로 모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에서 2시 30분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예배 외에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새벽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지난 한 해와 올해 긴급한 시기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것처럼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6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Yeah, 계속해서 한 주간 도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 포스트 셀 위크 이제 넷째 주간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간이죠. 2021년에 나누고 싶은 도전은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자, 먼저 2021년 정말 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너무 애쓰고 힘차게 사명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되죠. 언제나 어디서건 끝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1년의 끝, 이것은 끝이 아니라 2022년이 새롭게 문을 여는 그런 시작과 연결이 되죠. 상황과 환경은 매시간 변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명은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2년 새해에는 더더욱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더더욱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자. 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멋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곧 오실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나라 이뤄갈 주